몰입이 잘안 되네. 이런 거랑 다른 문제. 진짜 벽이네. 그런 한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, 참. 한계까지 가신 분못 봤다고요. 다 그냥 쉬고 계시지. 하다가 쉬고 있는 거지. 아유,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내가 돌을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쉬고 있지. 제가 한계가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할 정도까지. 그렇게 역량을 막, 뭐, 그 역량의 한계까지 가신 분들은 잘못 봤어요. 그게 뭐냐?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자신 한계도 모른다는 거죠, 우리는. 한만큼 발전이 계속 되는데요, 뭐. 그러니까 꼭그 좋아야만 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, 하늘이 하라는 건가부터 하면 하는 거예요, 사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모양새가 나를 이리 몰아놓고 이 길로 가라는 것 같다 그러면 갈만 하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공부를 못 하겠으면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다 정도로는 못 멈추는 거예요. 그런 형세면 계속 가는 거예요. 하다가 또 보니까 나만 재미없는 애들이 다 재미없는 거예요. 그러면 재미없는 애 중에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럼 나도 이제 여기서 전문가 되는 거예요. 다른 애들은 나도 재미없는 다른 애들 재밌다는데 나보다 실력이 못해. 이것도 빠지고 나면 나만한 애가 없네 하면 또 책임감도 생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두셔야지. 원래 이게 내 길이 맞다면 막 재밌고 몰입도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하라는 일은 학당 강의는 몰입 잘 되고 재밌죠.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다면 하긴 해야 되는데 몰입이 잘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나한테 올 수. 그럼 그거는 약간 고행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딱히 멈출 막또 멈춰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가지면 또 가보는 것도 그런 길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근원적인 진짜로 벽이 부딪혀서 못 가겠다 할게 아니면 한번 가보면서 가시되 즐겁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재미없는 걸로 치고 워밍업. 이제 나는 호흡이 재미없었어요. 호흡에 난 자질없다고 생각해요. 잠깐 했는데 호흡처럼 싫은 게 없었어요. 잠깐 하는데 와 이게 진짜 하기 싫고 웬만하면 호흡 미루고 싶고 막 했던 과목입니다. 근데 결국 뭐냐면 그러건 저러건 퇴식은 또 하잖아요. 퇴식했어. 퇴식은 했지. 뭐 이런 거죠. 진짜 싫다며. 아 진짜 싫어 죽게. 지금도 싫어. 막 치가 떨려. 근데 뭐 퇴식은 에너지치도 나가지.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있고 아, 할 때마다 막 너무 재밌고 살 떨리는 흥분을 주는 것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걸 어느 하나만 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다. 하늘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 보면 부루하게 하는 것 같다. 요 정도 시각으로 보시면 훨씬 삶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. 재미없는 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역량이 학당 강의 들으시고 심리 쪽에 가 계시잖아요. 심리학계가 이제 바뀔 거거든요. 심리학계가 흔들리는 거죠. 왜냐면 거기 다 참나 모르는데 참나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또 의미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. 재미는 없는데 어떻게 또 꾸역꾸역 또 되지?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. 그것도.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그런 일할 때는요. 빨리 이거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뭐 이런 거. 끝나고 재밌는 거 해야지. 이런 식으로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면 누군가는 만약에 공무원이 되잖아요. 공무원 돼서 돗 닦는 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학당 강의 너무 재밌어요. 공무원 일은 너무 재미없어요. 근데 이게 내 생계를 책임져 줘요. 그럼 생계가 만약에 생계를 책임 못 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면 학당 강의도 못 해요. 이 불안과 끝없이 싸워야 돼, 에고는. 근데 이걸 해결해 주니까 학당 강의도 재밌게 들어요. 그러면 이 시간을 되게 알차게 또 보내는 거예요. 스트레스 최대한 받지 말고. 정말 정은 안 들지만 보살도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 해줄 수 없나 공무원 쪽에 해서 나란 일을 하는 거니까 뭐라도 의미 있는 일 하고 빨리 퇴근하고 빨리 학당 강의 들어야지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죠.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. 그렇죠? 빨리 퇴직 기다리고 퇴직만 되면 진짜 재밌게 살아요. 퇴직되면 연금 받아서 진짜 재밌는 거 해야지. 그러니까 이런 부분, 삶의 이런 부분도 재밌게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인 것. 이런 부분이라면. 근데
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또 가면 되는데, 지금 그런 게안 보이니까 지금 계시는 걸거 아니에요, 거기.